이성균 씨랑 정여원 씨께 질문이 있는데, 사실은 이게 현직 부장검사께서 쓰신 원작 에세이가 이제 원작으로 한 드라마잖아요. 근데 이성균 씨가 맡으신 이선홍 역할이 그 부장검사님을 모델로 하신 인물인 것 같은데, 혹시 만나보셨는지, 또 실존 인물을 이제 연기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, 정여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작 에세이는 없는 인물이라서, 이거를 뭐 만들어내는 게 어떤 면에서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점은 없으셨는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우리 이성균 배우님, 김웅 검사님 혹시 만나보셨나요? 만나본 적은 없고요.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로 찾아가지고 강연하시는구나, 뭐 TV에 나오셔가지고 뭐 인터뷰하시는 거 모습을 좀 참고했고요. 그거는 원작은 원래 그 에세이가 1인칭 시점으로 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자전적인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저희는 뭐 제가 뭐 나레이션을 맡고 있지만 저희 캐릭터가 보여지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뭐100%뭐 김웅공사님처럼 모양새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던 것 같아요. 그냥 대본에 설계가 돼 있는 뭐 지문과 그 반응 뭐 이런 거에 집중하려고 했고, 처음에 이선웅이란 그 이름을 보고 혹시 작가님이 저랑 김웅 검사님을 합친 조합으로 하셨나 하는 착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한10% 있었던 것 같아요. 운명처럼 좀 다가온 것 같아가지고 결정하게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이어서 정여원 배우님, 에세이에는 없는 인물 역할 맡으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? 사실 그 에세이의 김웅 검사님의 에피소드들을 빼고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다가가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김웅 검사님의 에피소드는 이제 그분이 매화 주인공이 되시겠지만 저희는 그분의 에피소드들을 맡은 이제 매 회당 그 주인공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몰입해서 연기하기는 쉬웠던 것 같아요. 캐릭터에는 네, 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. 접근하는데. 네, 감사합니다.